오늘은 간단한 얘기를 하나 하고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았다며요, 오늘. 네. 카페도 좋았고요. 네. 유전자 많이 켜졌겠네요.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항상 성경은 천국은 이러고 나오면 뭐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얘기해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는 임금이죠. 그 임금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천국, 실제로 천국은 이제 앞으로 갈 예정이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고, 우리 마음에 사단이 있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한국 땅에 살아도 내 마음에 누가 계시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렇죠? 만약, 누가 나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 미워 죽겠다. 미워서 어떻게 했다? 죽겠다. 그래서 어제 밤 한숨도 못 잤다. 그러면, 온 밤을 어떻게, 어디서 지낸 거예요? 지옥이지. 그럼, 천국과 지옥은 무조건적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조건적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자는 무슨 지자예요? 땅 지자입니다. 지구 할때 지자예요. 옥은 감옥 할때 옥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옥이라는 것은 이 지구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조건적으로 살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화내고 이러면서 살면 여기가 지옥이야. 왜? 내 마음이 지옥인데? 네, 그렇죠? 내 마음에 조건적 생각이 가득해서, 누가 나에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면, 증오심에 불타고. 그렇죠? 분노에 불타고. 그래서 그 불타는 곳이, 그 불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이제, 그게 진짜 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불은, 그 불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의 혀,
우리의 혀는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디서 나와? 우리 마음에서 나와. 응? 자, 그래서 그 혀도 우리 몸이라는 하나의 작은 몸으로, 몸의 일부분으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록 보라. 어떻게 이 작은 불이, 어떻게 그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산불나면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해요? 아주 작은 불이죠. 큰데 온 산 나무를 태운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이 세상도 한마디 말로서 뭐예요? 열불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는 의롭지 않은 불의의 세계다. 의로운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은 불태우는 일이 없어. 그러나 한마디 말에 사람들이 뭐예요? 어째! 그래서 막 싸움이 붙고.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일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혀로서 하는 말이 온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불태우는 그 우리의 잘못된 말이 분노에 사로잡힌 그 분노의 불길, 그 증오심의 불길, 이런 불에 타지 말라,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조금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래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아. 어떤 왕이, 그 종들이 뭐가 필요하면 아마 이렇게 빌려주고, 대출도 해주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개를, 이제, 회개를 하려 하는 인간과 같다. 회개할 때, 1만 탈란트 빚진 자 하나가 왔다. 1만 탈란트라면, 요즘 돈으로, 한, 100억. 아마 100억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1만 탈란트라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는 도저히 한 인간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빚진 자 한 사람은 임금님에게 도저히 갚기가 불가능한 만큼 빚을 진 사람이다. 그런데 빚을 못 갚으면 전부 어떻게 돼 있어요? 빚을 못 갚으면. 빚이 그렇게 있는데 못 갚는다. 그러면 그 당시로서는 온 가족이 다 노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임금님은 그 노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팔아서 돈을 맨대요. 그러니까 자기들 몸으로 빚을 갚아야 돼. 그것도 우리 죄인들도 죄의 빚을 갚는데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우리 몸으로 갚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노예를 사야 돼. 그 값은 뭘로 지불해야 돼? 반드시 예, 목숨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갚을 것이 없어.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인이 명령합니다. 그 몸과 채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임금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팔려라.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을 팔아서 뭐 그거는 주인이 임금님이 그 사람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돈은 누가 받아야 돼? 채권자가 받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는 그래서 빚잔치를 하되 채무자가 다 뭐가 돼야 돼? 노예가 돼. 참 비참하죠, 그렇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좀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다 갚겠다는 말이 문제예요. 사실은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임금님은 다 갚을 수 없다는 걸 다 알아. 지가 어디 가서 1만 탈란트를 100억을 만들어 와. 불가능.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들, 자기 몸뚱아리 거정 다 합해서 온 식구들 몸뚱아리 거정 다 노예로 팔리고 그 돈을 임금님에게 갚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종은 다 갚겠다고 그래.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요게 이제, 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다 갚겠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주인 쪽에서 볼 때는 절대로 갚을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은, 갚겠다고 그래.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말일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인간이, 죄인들이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네. 그런데 자,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은 아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구원해 천국에 보내주시지 주실 거야 라고 결국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을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구 박사를 잘 봐줘도 이상구까지도 뭐예요? 가능 없어. 본성적으로 뭐예요? 조건적인 본성에 찌들려서. 여러분, 제가 제 능력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십계명이 쭉 있죠. 그렇죠? 있으면 맨 끝에 가면 열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남의 것, 좋은 것, 남이 가진 좋은 것을 뭐예요? 탐내지 마라.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 참 이뻐. 나는 뿅 갔어. 그런데도 집사람 같이 가다가 저기서 뭐예요? 와, 이쁘다. 그러면 제가 눈길을 돌리다가 꽃이 폈다니까. 그럼 탐내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내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면 탐내지 않을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왜, 그런 본성은 왜 생겨요? 조건적이니까 생긴단 말이야. 왜? 조건적이니까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누가 누구보다 더 이쁘고, 또 뭐야? 이 사람은 또 이 사람보다 이쁜 사람을 찾아. 이게 다 점수를 매긴다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것이 스트레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이 탁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뭐예요? 더하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차원에. 도달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아시겠죠? 안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힘으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탐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탁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저는 제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문 열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여기는 누 같은 사람 들어오는, 오면 못 들어와. 네가 갈 천국은 따로 있어. 절로 가봐. 근데 거기 가면 다 어떤 사람만 와 있어. 내가 얼마나 나는 인간으로서 탐내지 않을 수 없는 본성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만 잔뜩 와 있어. 거기 가면.
그런 거기 가면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착하다 그래도 나는 아직도 비교하고 있고, 아직도 내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싶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없는 무슨 자? 예수님이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 뭐 맨날 식당에서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외식이란 말은 위선자들아 이 말이에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위선한 일이 없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위선자라고 그러는 근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자기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실 분이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위선이다 이 말이야. 즉 위선이란 말은 한 인간으로서 내가 예수님 없이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실 분이 없다면 나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자기 자신이 가망이, 천국 갈 가망이 없는, 본성적으로 조건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성경 공부를 처음 할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고 대놓고 외식하는 자더라 그래요. 위선자더라. 그 예수님도 아주 성품이 고약하신 분이네. 뭐 예수님이 뭐 바리새인들이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거 보지도 못해놓고 뭐 같이 살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바리새인들만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래.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안 살아봐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율법,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러므로 자기들은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딱 폼잡으니 그게 외식이지, 위선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다 갚겠다고 하는 말은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야. 자기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빚을 다 갚을 수 있다. 이런 걸. 자, 보세요. 근데 그 종의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그 위선자라도 주인은 어떻게 여겨줬다? 불쌍히 여겨줬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예수를 몰라보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본다? 불쌍하게 본다는 거.
불쌍하죠. 미워하진 않아. 그래서 빚을 어떻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1만 탈란트라는 그 100억이라는 빚을 다 탕감. 탕감.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 빚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인이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버렸다. 빚 없는 걸로 할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와, 감사합니다. 왜? 이 빚 탕감 안 해주면 자기들은 뭐가 될 판이요? 노예가 될 판이요. 그때 탕감을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게 기뻐요, 안 기뻐? 기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이 탕감을 해줬는데, 예, 네. 뭐라고 그래도 탕감해줬어요. 내 힘으로 갚을 수 있다고 그래도. 결국 이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다 주어지는 십자가에서 주시는 뭐예요? 구원을 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셨을 때도 그 구원은 누구에게도 준 거라 이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별로 뭐 그렇게 펄쩍펄쩍 뛸 만큼 기쁘지가 뭐예요? 않았던 모양이에요. 왜? 뭐 자기가 갚을 수 있는데 탕감을 해 주셨으니까 뭐 그렇게 꼭 공짜로 탕감을 안 해주셔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쁨이 훨씬 뭐예요? 덜하지. 나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갚는 길은 우리 온 가족이 노예가 돼버려. 노예가 되면 그 가족은 뭐예요? 풍지박산이요. 왜? 아들은 또 따로 팔려가고, 딸도 팔려가고, 마누라도 또 팔려가고. 이거는 인간이 아니야. 이제는 뭐예요? 상품이야. 죽음이야, 죽음. 그거를 안 되게 해줬는데, 안 되도록 빚을 탁 탕감해줬는데. 그 탕감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런 장면이 여기 있어 없어요? 없어. 아니 내가 뭐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는데 탕감해 주셨다고? 대박. 이제 구원이란 게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빚을 어떻게 바리새인들까지도 다 탕감해 줬는데, 예. 기뻐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뭐예요? 하나님이 끌어안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 와, 그렇구나. 그런데 뭐 듬듬해. 지금 그렇다
그 얘기. 아시겠죠? 근데 이 종은, 그래서 이제 빚을 탕감을 받고, 예, 가라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예, 갚을 수 있는데 뭘 어떻게 탕감을. 가면, 가다가 누굴 만나면, 100억을 탕감받고 나가면서, 그 종이 나가서, 저에게,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 100만원을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났다. 예, 네.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얼마 100만원 내라. 빚, 갚아야지, 빚! 그러니까 그 동관이, 예? 빚을,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대,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며 가로대, 좀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빨리빨리, 예, 죄송, 제대로 빨리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참아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준 주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뭐예요?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고마운 줄을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빚을 자기 목숨으로 갚기 위하여 내 대신 죽어 주셨는데. 그것이 아직도 뭐예요? 강력하게 와닿으면, 와, 여러분, 사는 게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 동감은 별로 안 달라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이 동관이, 아니,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어. 그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얘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뒀어. 자, 이런 말은 뭐냐면, 그, 모든 바리새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을, 이때까지 예수라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다 뭐예요? 천국 데려가시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이, 그것이 가장 이 세상 역사상 일어났던 사건 중에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쁨을 줄 사건 아니에요? 그거 십자가가? 이제 또 그런 소식을 복음이라 그래. 복된 소식이야. 복음을 미국말로 하면 뭐예요? Good news야. Good news. 이 good news. 와우. 이 good news를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병이 낫는 것도 이 good news, 이 복음을 점점 조금 더 깨달아 갈수록 뭐예요? 와, 그러네요. 와,
그럴수록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을 더 강력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유전자가 뭐예요? 점점 더 켜지는. 그래서 병이 날 수 있다. 아, 제가 오늘 오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아, 참 답답한 전화를 받았어. 문이 이방암인데, 이제, 뭐, 폐로 전이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는, 건강식 잘 하고 있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고지혈증 지방간이 됐대요. 건강식을 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지방간, 고지혈증, 뭐 이런 거는, 뉴스타트 하면 뭐예요? 휙 나버려. 근데 어떻게,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주 많을 때. 그래서 이제 뭐 암 때문에 맨날 두렵고 뭐 그랬겠죠. 근데 제가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그래서 왜 이렇게 뉴스타트를 했다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이유는 그 스트레스가 그냥 일상생활인 것 같아. 그러다 이제 뭐라 그러냐면, 뉴 스타트를 잘 하다가, 또, 누가 다른데 가보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금식도 하고, 뭐, 효소라는 것도 먹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뉴 스타트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이상구 박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건데. 그래서 뭐 좋은 거 먹는 거. 그거는 절제 원칙. 이런데, 이거를 깨버리면,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뭐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생기, 영적 에너지를 못 받게 되는 건데, 그러면 뉴스타트 하나만 하지. 예. 네.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다가 뭔가 생기, 나 하나님보다 다른, 그게 없고, 그거만 낳는다. 그러면 뉴스타트도 하고, 뭐예요? 그것도 먹으면 되겠네. 그거는 뉴스타트 하고는 아니야. 그렇게 되면 뉴스타트는 끝이야. 왜? 그거 먹는 특별한 거. 그거에 완전히 내가 의존하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생기 받는다는 말은 입으로만 받는 거지 실제로 마음으로 받는 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유, 답답해서, 했는데, 좀 잘 풀려야 될 텐데, 그래서, 참, 근데 전혀 뉴 스타트를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 박사님, 저는 뉴 스타트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 아시겠죠? 이렇게 큰 good news 복음.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그 인간들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 데려가시기 위하여 대신 뭐요? 죽어주셨다. 이거는 펄쩍펄쩍 뛰고도 남을 얘기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하나님 믿은 지 이제 41년째구나. 이게 다 제가 안식일 교회를 들어가지 않고 그때부터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식교를 댕기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안식교에서는 이제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게 네 번째 계명이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인들이라면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계명은 지켜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그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날은 어떤 날이냐, 어느 날이냐. 그거는 일요일은 첫째 날이야. 그리고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라 그러거든요. 그 일곱째 날은 일요일이 제1일이에요. 첫째 날.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은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라.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그 토요일 안식일이 토요일인 줄 알고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그렇잖아요. 안식일 교단은 다 교인 수가 적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안식일 교회에 들어가서 토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안식일 교회를 되었다고. 그래야만 뭐예요?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여기에 왕이 이 1만 탈란트 빚진 사람한테 완전히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줬다. 즉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조건이라면 뭐밖에 없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다는 것을 뭐요?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그걸 믿어 주기만 하면 이게 너무 쉬워 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없잖아.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펄쩍펄쩍 뛰질 못해. 그러다가 제가 그 어떤 분그 육종암 그렇죠. 두 달을 살 수가 없다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제가 성경으로 그러면 제가 이 복음을 전혀 몰랐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그분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 줬어.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와! 그래가지고 2개월 못 산다는 사람이 뭐예요? 6개월 만에 나버렸단 말이에요. 뇌도 전이가 되고 폐도 전이가 되고 간에도 전이가 되고 2개월도 못 살아. 그래서 제가 이야, 복음이란 것이 확실해지면 이분처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저를 다시 어떻게 해요? 재점검을 해봐서. 그러면 나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네. 또 복음도 전하면서 이게 양다리 작전이네. 거기서 제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점점 더 확실히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인일 때는 지금 이 얘기를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 드디어 와, 그 주인이 1만 탈란트를 탕감해 줬다. 뭐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이게 복음을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1만 탈란트 탕감해 줬냐. 이제는 1만 탈란트를 아무 조건도 없이 탕감해 준지라. 이렇게 하다면, 이야! 이것이 복음이구나. 자, 그래서 이제 그 1만 탈란트를 빚진 자가 100만은 빚진 놈을 빚 안 갚는다고 뭐예요? 감옥에서 고소해가지고 감옥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 100억을 탕감받은 그 사람의 친구들이 볼 때는 이게 뭐예요? 100억을 탕감받은 기쁨이 있어 없어? 없어. 유전자 하나도 안 켜졌어. 그러면 건강에도 변화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했다. 즉,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탕감해준 것을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요. 주인은 탕감해줬지만, 이 사람은 탕감을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요?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 탕감을 진짜 받았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다. 아무 조건 없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예. 와, 그렇구나.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네, 꺼졌던 유전자들이 뭐예요? 켜지고. 그래서 실제로 받은 사람은 그 유전자 차원에서도 어떻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탕감을 받긴 받았는데, 마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법적으로만 탕감받아요.
오. 그 괜찮은데?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게 없으니까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이렇게 한다. 자, 자기가 준 구원은, 네? 그 임금님이 그 준, 예, 정말 1만 탈란트 탕감해 준그 은혜를 이 사람은 알아 몰라? 몰라. 은혜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은혜로, 은혜란 게 무조건적 사랑이거든. 그 은혜로 탕감을 해준 거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안 받은 사람은 이런 류의 사람이다. 이런 류의 사람은 이런 아무런 조건 없이 이미 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면 안 받은 사람은 뭐라 그러게? 제가 맨날 여러분께 하는 얘기. 오, 그거 좋네. 그러면 뭐, 천국은 이제 보장됐네? 내가 지금, 뭐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다? 은혜를 정말 받아들인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는 안 하고, 또, 절대로, 오, 대박! 그러면, 아직도 계속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러 댕겨. 그래도 구원 받겠네? 그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이 함께, 은혜와 함께 와야만, 뭐요? 폭발력이 있는 거야. 내가 감동받고 내 유전자도 확 켜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을 성령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내가 부활해서 천국을 가면 내가 꼭 무엇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가 감동받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제자들은 성령을 못 받았어.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따분해라. 내가 3년 반 동안 이렇게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그냥 맥없이 죽어버리네.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또 오셨어. 그래서 베드로, 뭐 이런 제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뭐, 고기 잡이나 또 해야지. 예수님 오셨어요. 아, 26장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 이제 디베리아 바다로 나와서.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니엘과 요한과 야고보와 이런 제자들과 함께 뭐요? 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할일 없으니까 물고기나 잡자.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뭐요? 우리가 3년 반 동안 왜 그렇게 예수를 따라댕겼지?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이 밤에 아무것도 뭐예요? 잡지 못하였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그 서 있는 사람이 예수인 줄도 몰라봤다. 완전히 맛이 갔어. 실망.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게 하시려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야? 누구야? 오, 예수님. 그래가지고 예수 알아봤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게? 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뭐라 그래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니,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 이제 이 말을 세 번 하셨습니다. 세 번째. 알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사 뭐라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내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이제 야, 우리 고기잡이보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날부터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아, 그제서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왜 오실까를 설명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뭐예요? 성령이 내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뭐요? 불이 붙었어. 복음의 이 굿뉴스. 와, 이제 진짜로 깨달았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령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성령 달라고 하기를 지금 새가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구하라. 구하라. 그래, 주실 것이요. 안 구하는데 왜 주겠어? 그렇죠.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생명의 말씀인데, 구하라. 두드리라.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고,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더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유전자들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복음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도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고 이 엄청난 구원을 마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신 것과 같지만 이 조건적 세상에서
우리가 조건적으로 세뇌되어 버린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좀처럼 그 생각이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정말로 현실감 있게 우리의 유전자 하나하나에 작동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참 이 아름다운 복음, 정말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생기를 받아 치유받기 위하여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성경 말씀 공부에 더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을 점점 쌓아가서 와, 정말 이 복음은 놀라운 복음이구나 알아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더 깊이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유전자들도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풍성히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